아침에는 다리가 4개, 낮에는 다리가 2개, 저녁에는 다리가 3개인 것은 무엇인가? 과연 뭘까요? 신화 속의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고 물었다는 유명한 수수께끼죠. 정답은 바로 인간인데요. 어려서는 기어다니고 젊어서는 두 다리로 걷고 또 나이 들어서는 지팡이를 짚는 모습을 비유한 문제입니다. 그런데 널리 알려진 이 수수께끼에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. 바로 지팡이죠. 대부분의 의사들이 노년층의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팡이를 권유합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지팡이 짚는 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실천하지 않고 있죠. 하지만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처럼 삶의 한 단계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낙상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. 지팡이를 짚으면 어떻게 낙상사고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일까요?